너무 좋아. 네. 모양이 생기네요. 한정판이야. 한정판은 명품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? 저게 명품 두부죠. 와. 야, 저 맛있겠다, 두부. 이게 만드는 특성상 이 두부가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의도치 않게 한정판이 되어버렸습니다. 요리는 사모님이 다 하시나 봐요? 네, 제가 다 하고요. 남편은 청국장하고 만들고 두부 만들고 저는 안에서 그 요리 제가 직접 하고요. 저희 집에 만능 효자예요. 육수의 비밀이 있구나. 마지막에 들어가는 이게 저희 국물에 시원함을 내주는 거예요. 뭐죠? 오잉? 아, 민물새우. 민물새우. 일반 새우젓 들어갈 때 느낌이랑 민물새우가 들어가면 국물이 확실히 시원한 느낌이 나요. 다른가 보네요. 그 매운탕에 많이 넣죠, 민물새우가. 두부죠. 두부 준비합시다. 맛있겠는데? 두부가 한 판밖에 못 파는 한정판이니까 좀 두부 정도를 먹어봐야 돼. 그러네요. 네. 그러게요. 보통 두부전골은 새우젓을 넣는데 아까 민물새우를 넣는다는 말씀이 그 말씀. 이게 진짜 너무 맛있어요. 두부가 살아있어요, 맛이. 두부도 맛있는데 너무 시원해요. 콩나물과 같이 들어가니까. 양념이 적절하게 배어있어서 진짜 맛있어요. 드셔보세요. 아, 말씀들도 잘해주시네요.